이 기쁨 투수의 퍼펙트한 피칭에 4회까지 한 점도 못 뽑은 가메스 팀의 5회 총격을 시작합니다. 풀카운트.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7번 김성환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잘 맞은 볼이 파울이 됩니다. 스윙 삼진. 119km의 바깥쪽 투시 패스볼에 삼진을 당하고 투수 이현중 선수의 타석. 커브를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2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송구.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세이브 됩니다. 히트. 살짝 떨어지는 볼을 받아쳐 라인을 타고 가는 좌선 유타를 만드는 배수근 선수입니다. 깊게 맞은 볼. 애매한데요. 볼을 잡지 못합니다. 그 틈을 타 두 명의 주자가 들어와 2대5로 추격하는 행운을 만드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첫 실점을 허용하고 아쉬워하는 이기품 투수입니다. 교체 첫 타석 조동우 선수의 타석. 낮은 볼을 걷어 올렸는데 뻗지 못하고 총풀로 3아웃이 됩니다. 전태권 선수의 타석으로 5회말을 시작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슬라이더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커브로 타이밍을 뺏으며 삼진을 잡아내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입니다. 히트. 이야, 볼이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저 배트 무슨 배트인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빗게 맞은 볼. 우익수가 쫓아가는데 아웃이 됩니다. 오늘 행운이 계속 따르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오재근 선수의 타석으로 6회 초를 시작합니다. 2루 땅볼. 가슴으로 막아놓고 1루 송구. 조금 불안했지만 원아웃이 됩니다. 투수 옆 땅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받아쳤는데 좌풀로 3아웃이 됩니다. 6회에도 올라온 이현중 투수. 풀카운트. 히트. 슬라이더를 받아쳤는데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바깥쪽 슬라이더를 건드렸는데 애매합니다. 아웃이 됩니다. 쉽지 않은 볼을 잘 처리한 중교수. 조금 머쓱한 이루수입니다. 풀카운트.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쳤는데 우플로 3아웃이 됩니다. 7회 초 마지막 공격에 교체 첫 타석에 이정근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의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스플리터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기쁨 투수. 이야, 오늘 7번째 삼진을 기록합니다. 큰 바운드 짧은데요. 투수가 대시하여 1루에 송구해보지만 발이 더 빨라 세이브 됩니다. 3루 땅볼. 3루수가 자리를 잡고 볼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매우 잘했던 김주호 선수가 실수를 하고 맙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이기쁨 투수.
천타석 좌선 1루타를 기록한 배승훈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풀카운트. 결과는 아 볼넷을 골라내며 1루에 출루합니다. 부천의 감독님이 나와 이기쁨 선수를 진정시켜봅니다. 3볼 원스트라이크 아 이번에도 볼넷을 주고 맙니다. 밀어내기로 1점을 추가해 점수가 3대4가 됩니다. 오늘 행운이 많이 따르는 김승현 선수 여전히 만루의 찬스에 강력한 나풀 조동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거 문질러도 동점이고 안타면 역전도 가능한 상황. 결과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아 다시 초구볼이 됩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또 파울이 됩니다. 볼이 되며 2&2가 됩니다. 긴장해 보이는 이기쁨 투수 과연 결과는 히트! 한가운데 볼을 잡아당겼는데 파울이 됩니다. 아쉬운 나머지 머리를 쥐어 감싸는 조동우 타자. 다음에 던질 공을 생각해보는 표정입니다. 이기쁨 선수도 신중히 볼을 선택하는데 믿고 던져보라는 포수의 사인. 결과는 스윙 삼진! 가운데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며 매우 기뻐하는 신의석 포수입니다. 덤덤한 이기쁨 투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펀치력이 있는 나풀 오재근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안타가 됩니다. 두 명의 주자가 들어와 5대4로 역전하고 주자 2-3루를 만드는 오재근 선수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앗 코를 파는 이기쁨 투수 어디에 닦나요. 다음 타자를 고의상으로 내보내고 주자 만루에 동산고 출신의 최복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커브를 그냥 지켜봅니다. 히트! 아 이루수 정면으로 볼이가 이 땅으로 3아웃입니다. 4대5로 역전을 허용한 가운데 오늘 포텐 터지는 김주호 선수의 타석으로 7회말을 시작합니다. 투수 옆 땅볼 이격수 옆을 빠지는 중안이 됩니다. 다리가 아파. 오늘 자기 역할을 다한 김주호 선수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현종 투수 3번 이병근 선수의 타석입니다. 기습번트 투수가 대시하여 잡아 1루 송구 볼이 빠지고 맙니다. 2루 주자 계속 돕니다. 홈에 송구하는데 세이브 되며 동점이 됩니다. 이야 경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이없어하는 캐쳐 허벅지 부상으로 주자를 교체하는 부천팀. 그리고 설마 역전 안타를 칠 것 같은 전태권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슬라이더가 볼이 됩니다. 히트! 이야! 두 개 연속 같은 코스에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받아쳐 담장을 맞추는 2루타로 5대6 역전을 만드는 부천 피처스 베이스볼 팀입니다. 아유 목 아파. 고생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뭐 각오야 뭐 늘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죠. 다시 그러면 이제 댓글로 건방지네 이런 말. 각오를 하셨습니다. 항상 리그 1위만 했다가 뭐 프로배에서 항상 미끄러져가지고 우승을 좀 몇 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우승을 해서 마무리를 좀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하고 성동협회에 심판국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소희야 사랑해. 누구? 제 와이프 소희야 사랑해. 아, 결혼했어요? 네, 결혼해요. 이거 동영상 바꿀 일 없겠죠? 이거 꼭 삼재해 주셔야 돼요. show